네, 안녕하세요. 빨간색입니다. 네, 인벤티지 랩이죠. 최종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. 네, 최종 예상도 나왔고요. 상대일은 11월 23일이고, 뭐 균등 한 계좌 15주만 받는 개념 생각으로 네, 청약을 했고요. 최종 청약 건수 네, 4,217건 들어왔고요. 균등은 30.83주. 네, 15주, 30주 청약하면 15주 이상 배정되고, 15주 이상 청약 안한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, 아마. 네, 그러면은 더 배정이 될 거고요. 증거금은 93억. 네, 비례 경쟁률은 12 정도 나왔죠. 청약 증거금이 93억 100억 원되면은 역대급으로 아주 저조한 금액이 들어온 거고 사실상 유통 비율은 37.40%고 네, 상장 주식 수는 820만 주, 상장일은 8월 23일, 대출 기간은 환불일이 수요일이니까 이틀만 쓰면 되고요. 뭐쓸 일은 대출까지 써서 청약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네, 공모주 수수료는 2,000원이고 네, 일단은 네 청약을 15주만 받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. 거의 11월 달은 계속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. 조금씩 이벤트로 메꾸고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최대한 손실이 안 나게 잘 매도하고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